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약발방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은 예,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발방. 응? 아, 맞다. 시그니처 사운드 하기로 했었지. 그거 끝나고 하자. 약발방 끝나고 하면 되지. 장난하잖아, 왜? 있잖아요. 그게 뭐? 아까 왔던 거. 그거 보여주라고? 아니, 그 해놨어요. 뭘 해놨다고? 편지. 아. 오늘 좀잘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골방에. 자. 아, 간만에 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유튜브 하시려고요? 네. 아직 채널 개설하셨어요? 하긴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좀 평가해 드려도 될까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유튜버 구독자 218명 200 아 200, 218만 명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뭔데요, 이름이? 그래서 뭔데요라고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제가 바로 실어요 테러 날리죠. 저 싸가지 없게 말한 적 없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학고 유튜버가 지금 218만 달이 구독자 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닥쳐 생각하는데. 그냥 코트야.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영상 좀 보여주세요. 평가해 아, 드릴게요. 저 코트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아, 얼굴 혹시 까고 하시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왜요? 싫어요 테러하려고요? 아, 좋아요 누르죠. 근데 님 인성이 지금 너무 쓰레긴데? 저요? 예.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코트 짱. 자, 오케이. 자, 평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짱. 오, 심상치 않은데? 일단 탈락. 일단 여기서부터가 좀 별로예요. 저 심상치 않은데? 죄송한데요, 저기요. 오, 심상치 않은데? 이거 저 남의 왜나왜 남의 그 개인기나 남의 이런 그 유행어 같은 거 따라하세요? 그럼 코트님. 오, 심상치 않은데? 이거부터가 저도 일단 힌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코트님. 예. 표시 왜 그래요, 도대체? 저도 볼래요.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는 건데 그럼 좋은 말만 해 드려야 돼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아니, 왜 시작하다가 저도 보. 아니, 저기 여성분. 네네. 주둥발이 쌉치세요. 맞아요. 예. 자, 이거 일단 지금 남자 두 명이서 여자 무시한. 전기 평신. 방장님 방 열지 말아 주세요. 아, 저도 좀 볼래요. 방장님 방 열지 말아 주세요. 예. 방장님, 저도 좀볼수 일단 있을까요? 일부 공개로 해 놨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따린 거는 뭐 감안하고 볼게요. 아니, 방장님, 저도 한 번만. 자, 탈락. 왜냐면 야, 잠깐만. 여기서도 감점을 되게 좀 일단 야, 7초 이 반, 엠병을. 아니 잠깐만 니마 이 7초 엠병아. 봤는데 7초 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일단 방금 효과음 뭐 넣었어요? 뭘요? 스타크래프트 마린 효과 마린 그저 스팀팩 소리죠? 괜찮지 않은데? 아니, 관장님, 저도 좀 봅시다. 왜? 신발 재미없네. 아, 이 정도로 했으면 이거 한번좀 아! 도와주고 봅시다. 아니 이거 완전 남의 거 그냥 도용해가지고 쓰는 유튜버네. 아니, 이게 제가. 양산형 채널이지 뭐예요, 방장님. 이런 걸로 무슨 저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오마이와 신데이루. 이것도 누구 겁니까? 이 남의 유행어를 자꾸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저게 떠벌려고 뭐 발악을 유행어야? 아니, 하세요. 저게 왜 유행어야? 네? 저게 왜 유행어야? 그냥 저 만화에서 나오는 건데. 남의 유행어잖아요. 이거 저게 뭔데요? 아니, 뭐가 유행어? 과로사님 거잖아요. 아, 그러면 코트님 거 쓸게요. 제거 써준다고요? 네. 제거 뭔데요? 그 알라우 뭐 아크바르 말고요. 뭐라고요? 알라우 아크바르 말고요. 아니, 뭐 있는데요, 그러면?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저는 그 유행어 같은 거 하는 이제 그런 그 유튜버랑은 조금 다른데. 진대 이루. 뭐요? 아,
아, 이 현장. 아. 아. 목표를 포착했다. 아, 포트 유튜브 트롤 누가겠다. 나 빅가네. 포트 트롤. 적 같은 거 다 집어넣어. 아니 저기 방장님. 네. 이거 약간 브론즈 연합회인데요. 채널 스타일이 이게 저 영상 스타일이 솔직히 참조하셨죠? 영향 받았죠? 그거 제가 영향 그쵸? 좀 영향을 좀 받으셨네.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다른 채널이랑 같은 느낌의 어떤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양산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니마. 아. 근데 편집은 좀 잘하시네. 이거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요? 네. 얼마 걸렸지? 한 4일 걸렸나? 아, 4일. 오. 방장님.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방장님, 그럼 앞으로 채널명을 뭘로 하실 거예요? 저요? 네. 뭘로 할까요?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실래요? 아, 이 새끼는 진짜 지가 하려고 하는 게 일도 없네. 니마 혹시 남의 편집자 밑으로 편집자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뭐라고요? 편집자로 영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님을. 어디로 가요, 제가?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채널이요. 어디로 가요, 제가? 영상 개당 제가 진짜 님 실력 봐서 진짜 에이. 영상 개당 4일 드셨으니까 에이. 하루에 만 원씩 4만 원에 해드릴게요. 제가 님 거를요? 네. 너 딱 다 붙을 텐데요. 아, 왜요? 그럼 제가 님 거 유튜브 채널 박살내버릴 건데. 아, 진짜로요? 네. 야동 올릴 건가요? 아,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 수고하시고 근데 뭐 볼만하네요. 정말인가요? 예. 3분짜리인데 4일을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효과 이거저거 많이 넣으신 거 보면은 그래도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코터님 화이팅. 오케이. 님도 화이팅. 나중에 네. 꼭 그 대성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싫어요. 취소할게요. 네. 병신. 자, 다음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꽝이네요, 별비TV님. 자, 후원이랑 룰렛 잠깐 꺼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켜놓는데 소리를 꺼놔야겠다. 비응신이라고. 야 이 새끼야, 너 싫어 누를 거야. 눌러 이 새끼야. 10개 싸. 아, 우리 별빛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도 형 거. 아, 땡큐 땡큐. 룰렛 한번 굴려보고 이제 나 100개 충전해 놓고 그것도 괜찮네. 해커를 왜 또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코트님 이방 안녕하세요. 예. 어나니머스고요. 아니 그 어떤 지금... 것 때문에 해커를 구하시는 거죠? 아 되게 막 일본 사람인 척 하면서 막 한국 사람 배제시키면서 일본어 못하면 강퇴시키고 막 그런 방이 있어요. 아 어, 근데 그 되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런 할아버지 낙가무라 같은 새끼가 있어요? 그런 개새끼는 네. 디도스 쳐먹이려고 하는 건가요, 설마? 한번 아 근데 니마 솔직히 근데 그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토크온에서 그래도 어떻게 뭐 발언을 하건 그렇게 하건 자기 자유긴 한데 좋게 회유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디도스 쳐먹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버리는 건 조금 그렇네요. 방 좀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저 한 그 니마 근데 그 방 날리는데 얼마 주실 건데요? 네? 아 돈 들어야 돼요. 아 그냥 아 그냥 내 사연이 이러니까 좀 공짜로 좀 디도스 좀 매겨달라? 불법을 감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아, 그건 좀 빡셀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막그 있잖아요, 인터넷 접속 안 되게 하고 막 그런 거. 에이, 근데 그거는 좀 디도스가 이게 불법이에요, 니마. 그거 그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내가 문의해가지고 저 괴롭혔던 애한명그 고소했던 적 있었거든요. 아, 코트님 이번에 또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거 방송? 고소했어요. 그거 고소하고 지금 아, 맞. 수사 중이에요. 오 마이 갓. 네네네. 그거 불법을 무릅쓰고 하는 건데 방장님이 그거 사주해가지고 방장님도 안 좋게 엮이면 어떡하려고. 아, 그것도 신고 가능해요? 예, 이거 심각해요. 이거 안 좋은, 이거 진짜 빡센 거예요. 디도스는. 디도스 말고 그냥 튕겨 나가게 하는 거. 그 접속 안 되고. 그게 디도스예요, 니마. 그거 내 옆에 다시 깔면 되던데? 인터넷 저기 하는 건데, 인터넷 날려버리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아, 존나 웃기네. 니마. 네. 님은 사이버 살인 청부업자 같은 새끼예요. 잠깐만요. 그 다음 잠깐 알아볼게요. 아니, 님이 지금 하는 게 여기 지금 사람 구해가지고 하는 게 킬러 고용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해보세요, 저한테 그럼. 아, 저는 할줄 몰라요. 죄송한데. 아니, 할 줄은 알아요. 디도스를 어떻게 하는 그 저기 개념은 아는데, 프로그램 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럼? 이제 풍운이라는 프로그램 뭐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직접 하진 않죠. 어떤 원리로 해서 작동하는 건지만 배웠죠. 아니, 애초에 그거를 좀 하려고 하면 안 그리고 돼요? 그거는 방장님 해커가 아니라 툴키디라 그래, 툴키디. 예. 풍운이요? 예, 그 중국산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한글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튼 몇 개로 해가지고 이제 좀비 보내고 이제 디도스 패킷 날려가지고 인터넷 잠깐 끊어버리는 거예요. 토크온만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토크온 자체가 P2P 방식이기 때문에 아, 아, 제가 뭐 굳이 전문 용어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것만 아니, 이 새끼 알려주세요. 큰일 날 새끼네, 개새끼, 이거. 아니, 하지 말라고, 이 아니, 그 새끼야. 너 디도스를 큰일 난다고, 이거 아니, 안 해요. 고소되고 잡혀요. 아니, 당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했을 때. 네? 당했을 때 얘기할 수 있게. 아, 내가 당했을 때 그걸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네. 싶다고요? IP를 바꾸면 되죠. 아, 왜 똑같은 사람 되려 그러세요? 방장님, 진짜 좀 쓰레기 새끼네. 방장님. 아, 근데 너무 막 토크온에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디도스 날려가지고 날리는 그거는 좀 반칙 아닌가요? 엄청 많던데요? 네? 엄청 많아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디도스 이제 암암리 하는 새끼들 있긴 있죠. 신기하다, 툴키디. 검색 중이세요, 그걸? 검색하고 있어요. 아, 모르니까. 방장님, 남의 IP를 그렇게 따가지고 거기다 이제 대량의 패킷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날리는 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신고 같아요? 경찰에 신고까지 신고됩니다, 안 되던데? 신고됩니다.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으로 나한테 패킷을 들어오는 걸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그 사이버 수사대에 이제 문의를 하면은 수사관님께서 그 분석을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 처벌받아요? 당연하죠. 무슨 처벌이야? 뭐 벌금 내는 게 내가 있잖아, 무슨 얼마 안 되는데. 형사도 아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나? 아,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나가야겠다. 도라이 새끼네, 이거. 보통은 귀찮아서 안 하지. 근데 나같이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끊어버리면 바로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나는 엄청 당했지 옛날에. 설득시킬 만한.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뷰를 반갑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정하시고. 네. 본인이 하는 게 뭔데요, 거기서 활동을? 그냥 게시판 눈팅 하는 거죠. 아, 눈팅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아니고님 목소리 진짜 멋있네요. 야, 인천나요 좀 잘라줘요, 저 새끼. 왜요? 카피캣 새끼, 씨발. 카피캣? 아니, 카피캣은 내가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데 내가 난데, 내가 낸데, 이 씨볼 새끼야. 왜 강퇴를 해? 이상한 새끼네, 저거. 참. 형은 여기 남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아, 나다. 안녕, 반갑다. 아, 반갑다잉. 반갑다. 그래, 아, 여기서 사람 반가웠다. 몇 살인겨? 사투리 하지 마라. 알았다. 그래. 나 인천 사는 24살이다. 뭐라고? 인천 사는 24살. 아, 열심히 살아. 응, 반갑다.
34 맞냐? 방에 조용하노. 어? 너? 신고합니다. 미친. 미친 지금 욕한 거예요? 아, 내가 뭐 해, 내가 뭐 미친 이유로 뭐 꺼냈나? 안 꺼냈다, 아이가. 알았다. 알았어, 이 부신 새끼야. 아, 진정해, 진정해. 어, 욕을 해. 진정해. 4번 테이블 하나, 4번 테이블 하나.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방장아. 응? 이 방 욕해도 되는 방이야? 안 돼. 적당히. 욕하면 안 돼. 아, 적당한 수준에서. 야, 근데 제 코트 맞냐? 역겨워서. 어, 맞아, 맞아. 아, 너 코트야? 어. 어, 열심히 살아. 아, 코트 반가워. 야,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던지듯이 얘기하는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라? 아, 네게 무슨 느낌인 줄 알아? 그 말 들으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왜 저래? 야, 저 새끼 코트라고? 열심히 살아라. 얘기하는 거 아이고 애쓴다. 별창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너 별창이야? 뭔데? 하나 별창이야? 별창이 뭔데? 별창 아니잖아. 너. 뭔데 씨발러가. 아 잠깐만. 한번 때문에 나서 한번 때문에 아 잠깐만. 야야야 튜나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와라 미안해. 너 아 잠깐만. 아 닥쳐라 너. 야 라이프 에그 조용해 봐. 아 좋다고 씨발러가 말해. 야 튜나. 야 너 왜 그러는데? 아 왜 그래 왜 그래. 싸우지 마. 나 몰라. 나 원래 화가 많은 새끼야. 뭐 네가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야? 어 분노 조절장애 있어. 실생활 할 땐 안 그런데 왜 내상에서 그 지랄해? 비겁한 아, 새끼야. 이 존나 옹졸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새끼를 봤나?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내상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그러냐? 너 왜 자꾸 싸우려 그래? 내가 싸우려고 한 게 투네가 자꾸 시비 걸잖아. 개새끼가 아까부터 욕짓거리하고 씨발놈이. 야 내가 미안해. 야 누구 욕 못하는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 마. 병신 같은 개새끼가 어디다 대고 아까부터 씨발 목소리 자꾸 가오잡은 줄 욕짓거리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시발놈이. 야 튜나 아가미 시발새끼야. 아 이 새끼 봐라. 야야 튜나야 튜나야 욕하지 마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하다가 끊어 개새끼. 뭘 적당히 하다 끊어. 님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한테 시비 버는 것밖에 안 하는데 BJ가 니가 이 방에 무슨 시발 일진이야? 중순 새끼가 아가를 왜 학교에서 뒤지게 처맞다가 갑자기 인터넷 들어오니까 토큰 들어오니까 일진 놀이해. 왜 니를 괴롭혔던 새끼를 따라하냐고 이 개새끼야. 아 시발새끼. 어, 이거 봐라. 와 이 자식 제법이네. 튜나야. 내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튜나야. 이 자식 아, 제법이네. 아 튜나야. 내가 참을게. 아 참을 거야? 아 씨발 BJ야. 너 씨발 인성 좀 더 길러야겠다. 왜 BJ 보면 갑자기 시비를 목 시비 걸어?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너 안 돼. 하지 마. 아 잠깐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이 새끼 아니, 이상한 새끼네. 나 스톱. 나 여기까지. 고스톱이야? 어디서 고스톱이야? 이 새끼가 사람 웃음나 이 새끼가. 어디서 방송하는 거야? 시간 보이지 마. 근데 목소리 좋으시다. 근데 코트 방송 중이야? 아 누구한테 목소리 좋다고 하신 건가요? 님이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아, 제가 좀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튜나는 술 먹었잖아. 그니까 꼭 술 처먹은 나 쟤보단 날걸? 그니까 술 처먹은 개 무슨 개저심 새끼 마냥 아가를 해 씨발려나. 아 욕 존나 심하게 하네. 어, 씨발 형님 그러지 말랬잖아요 내가. 아 미안 아 씨발 이게 인성이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옆에서 누가 자꾸 말려주니까 저지랄 떠는 것 같은데. 아, 튜나야 그럼, 말리지 말게 내가. 튜나야 어 그만해. 아 알았어 그래. 미안해. 그래. 미안해. 나 진짜 이 새끼 어이가 없네. 아, 존나 빡동해. 아. 야, 좋아요 하나 누르고 간다. 가오 존나 처잡네. 아니, 야, 튜나야, 여자애 있다고 아,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하윤이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 같거든? 아니야. 그런 거 그거 맞잖아. 야. 아니 하연이가 지금 이 방이 유일한 여자고도 홍일점이고 목소리도 좀 이쁘장하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욕짓거리 해가지고 여기서 네 존재감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오해야. 그건 아니야. 오해야. 딱 걸렸죠? 오해라고 씨발. 걸렸죠? 비응신 새끼. 에휴, 한심한 새끼. 존나 한심한 새끼네. 씨발. 아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연이가 너 만나주지 않아? 이 개병신아. 어? 아 존나 하윤이 얼굴은 봤어? 보지도 않고서 지 혼자 풀발기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 아, 비영신아 살 많이 빠졌다 쟤.
무슨 하윤이가 무슨 야인시대 남이꼬 마냥 네 옆에 있어줄 줄 알아? 네가 이봐 김도 아니야? 존만한 새끼가 자꾸 아까부터 취객처럼 욕짓거리하고 있어. 병신 같은 새끼. 아 남이꼬 웃겼다. 남이꼬 웃길 수도 있지. 너 남이꼬 참 좋아했는데 씨발. 야 그, 근데 너도 야 튜나야 너 말을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 좀 무슨 문제가 있네. 야 나 나 진짜 예전에 진짜 남이꼬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놓고 아 나 남이꼬 존나 좋아했는데 씨발 개새끼 뒤질래 너? 왜 자꾸 말끝마다 자꾸 가오를 잡아? 씨발 좀 빼면 안 돼? 아 뺄게 이제부터 절대 욕 안 할게. 그래 빼. 아, 왜 그러고 다녀. 그래 알았다고 개새끼야. 아 또 또 엑셀 먹는다 또. 아 아 나 이 방에 있는 니들이 참 보살이다 보살. 아 슬슬 나가려고. 아니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 아니야 좀... 그럴 거면 내가 나갈게 차라리. 꺼져 그러면. 싫어. 병신. 야 근데 너 진짜 코트야? 아 제 코트 맞다니까 지금 제 살 많이 빠졌대 보니까. 아 진짜? 아 무슨 내가 살이 빠져. 씨발놈이. 야 내가 네 3년 전에 니네 방송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때랑 좀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 그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래. 야 너 결혼 안 했어? 아무튼 결혼이야 아직 한창인데. 아 결혼 안 했어? 안 했어 임마. 가 이제. 뭘 자꾸 가래. 가든 이건 내 마음이야. 알았다 미안하다. 선들 야 선 야야야야 니 선. 미안. 알았어 미안, 미안. 알았어 선들 넘지 마. 오케이, 어? 오케이. 선들 넘지 말자. 에? 오케이. 하윤아. 야, 너 옛날에 너는 지금 보니까 약간 이 방에 약간 좀 그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애들 그냥 개판치고 그래도 개판치고 그래도 네가 냅두고 있는데 방장으로서 좀 그런 거 좀 발휘하면 안 되니? 응? 대답 안 하냐 이 씨발. 야 하윤. 나 뭔데 지적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하윤아. 야 웃음이 끊이지 않은 방송 1위에 등극했대 지금. 다시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 방 새끼들이 자꾸 그 개판치고 그러는데 너 이거 자꾸 계속 이렇게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는 게 좀 약간 나는 마음에 안 드네. 싫으면 네가 너... 나가. 또 이 지랄할 거지? 아니 너 들어오기 전에 분위기 좋았는데. 지랄 또 이간질하네. 진짜네? 아니 이간질이 아니라 씨발이잖아. 니들 아 존나 재밌었어. 아 야 욕 좀 그만해. 아 미안. 아 욕 안 하기로 했지. 아 반장님이랑 저기 코트랑 방 얘기하고 있는데. 아 네, 앉아 계세요. 쳐 웃는 거 봐. 소피아 비너스님 14개월 구독. 아 미안하다. 아 이런 건 꺼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매너가 없었네. 아 이건 미안하다. 내가 사실 먹고 사는 부분인데. 소피아 비너스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아 리액션 해줘서 고맙다. 그래. 어 아주 센스 있네. 라이프 에그라는 친구가. 어. 야 코트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네. 아 그래 나 매력 있어? 아, 나도 보고 싶다. 야 요즘 왜 방송 안 해? 하고 있어 이 개새끼야. 어디서 하고 있냐? 지금 하고 있다니까 형님. 어디서 하고 있냐? 판다TV. 아 아프리카 아니고? 어 판다TV. 형 2070명이 형 병신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어 신기. 그래 얘들아 니는 인방 안 보냐? 니는 어? 니네 이제 다 유튜브 보지? 야 우리는 유튜브만 보지. 씨발 요즘에 누가 아프리카 TV 이런 거 봐. 또 말투 봐 개새끼가. 아까 내가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뭐가 되냐? 뭐가? 아니 튀어나와 말이야.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 뭐가 되냐? 아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 아 여기 보는 사람 없잖아. 나 보고 있어 형님. 아 봐? 보는 사람 없겠지. 아, 누구 그래? 많이 봐? 노래하는 코트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구를 평소에 많이 보냐고. 안 봐요. 아, 나 그래? 노래하는 코트. 평소에 잘 안 보는구나? 네. 그래 이제 인방도 끝이지 뭐. 끝물이지 안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유튜브가 최고야. 솔직히 너는 진짜 끝물이야. 아 나 이 씨발놈이야. 또 엑셀 발음. 야 튜나야. 왜? 아 진짜 맞는 아니 말이야. 그래도 인방판에서 10년 동안 굴러먹은 베테랑한테 할 말이야 그게? 아, 고장나네 지금.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너 10년 이상 해본 일 있어? 6년 해봤는데
어? 야,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 뭐가 아니면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너 씨와 너 지금 뭐 여기서 뭐 여기서 한따가리 할 거야? 안 되지. 이 새끼 술 처먹었냐 얘들아? 아, 잠깐만. 야, 얘네 술 처먹었어? 이 새끼 술 처먹었어? 쟤만 먹었어, 쟤만. 아, 나 먹었어, 이 새끼 나 먹었어. 불쌍한 인생이네. 술 처먹고 쉬는 날에 술도 먹으면 안 돼? 쉬는 날에 술 처먹고 비웅신아 네 친구들이랑 놀든가 밖에 나가서 놀든가 아니면 처 자빠져 자든가. 왜 토크원키 갖고 괜히 어? 죄 없는 사람들한테 욕짓거리하고 그지랄하면서 네 회포를 풀어 비웅신아. 나 애들한테 욕 술 처먹고 그렇게 자기 감정 표출한 사람들이 평소에 병신 찐따라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술 안 먹고도 내가 내 분노 표출하고 증오 표출하고 그러고 표출을 해야지. 네가 표출 안 하고 있으니까 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술만 처먹으면 그렇게 개가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래. 팩트죠? 찔렸죠? 찔렸죠? 아니야, 아니, 나 인정할게. 아, 나 내 문제점이 뭔지 몰랐거든. 그래, 네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인정할게. 그래, 술 처먹고 그러지 마. 취해, 사람이. 참참 괜찮아요? 왜 울어? 울고 그래. 준호 형님. 너 우냐? 괜찮아졌네. 형 울어요? 우네. 아. 아니 목이 매요. 그래. 아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 그래. 아 이건 코트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야. 아 그래 지금. 맞아. 솔직히 맞아. 뭐 튜나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만이 이렇게 쌓이고 이런 이유가 뭔가 좀 사회에서도 직급이 낮겠지. 내가 봤을 때 자기 그만 직장에서 얘기해. 그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그만 얘기해. 알았어. 아 또 울렸네 또. 아 미안하다. 근데 워낙 사회가 진짜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어. 유하다 이거. 진짜 우는 거야? 그런 거 봐. 어떡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안전해졌어. 하지 마. 아, 진짜 존나 웃겨, 진짜. 근데 튜나야. 어. 고통을 모르면 남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다 알아. 아, 그래? 어. 알겠어. 네, 형님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그래 그래. 이 정도면 10분 정도 분량 뽑은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갈게. 바이바이. 하윤아 다음에 보자. 잘 가. 귀엽네. 휴님 반갑다. 네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님 몇 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25이요. 나이뻐님. 예. 네. 무슨 병에 걸리셨어요? 아 그 내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야 네가 대신 말해줘봐. 그러니까 방 좀 비밀번호 좀 걸어주면 안 될까요? 사람 너무 많네. 다 들어오면 한 번에 얘기할게. 아씨. 아 다 들어오면은 그 청취자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야 네가 이영아 네가 대신 대변인 좀 해줘. 알았어. 예. 목소리인데 좀 초딩 목소리 나는데 저분 몇 살이에요? 네? 아이 딴지 걸고지 말고 붙이고 일단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갈 거고, 응?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갈 건데 산부인과를 갈 거야. 응? 산부인과를 갈 건데. 코트 아니야 코트? 성병 걸렸나요 저분? 아 하여튼. 아니 좀 그냥 들어요. 아 좀 얘기하고 일단 들어봐 얘들아. 산부인과를 갈 건데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야 역할을. 그런 사람을 찾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섹스는 안 했는데 비비기만 했어 이렇게. 어? 상입은 안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와 나이퍼님 웃을 때 여성분인데 최불한 목소리가 나네요. 아이씨. 와. 아이씨 조용히 하고 좀 다 비비기만 했는데 상입은 안 하고 비비기만 했고 혼자 문지르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한테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 간지럽고 막
그렇대. 그러니까 그걸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증상을 얘기해서 이제 대신 얘기해 준다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이제 하루를 너한테 다 맡긴다. 그날 이제 어?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말 존나 느리고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비응신 새끼. 넌 아웃이야. 뭘 아웃이야, 방장님. 넌 아웃. 방장님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좀 얘기 좀 할게요. 내가 그래 해. 방장아. 네가 뭔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 그래, 저 새끼 설명도 못하네. 비응신. 아, 존나 지루하네. 방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닥쳐봐. 다 닥쳐봐.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방장님. 아, 오디오 물려요, 님아.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설명. 아, 오케이, 놓친네 님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설명 담당입니다. 방장님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 지금 그러니까요. 어, 토크온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원나잇을 했어요. 진짜 리얼? 아, 리얼? 아, 들어보세요. 아니, 어떤 돼지사 역사가요? 아, 근데요. 근데 예. 들어보세요. 일단 원나잇을 했어요. 원나잇을 예. 했는데 어, 지금 자기가 성병에 걸릴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잇번님이 조금 불안한 게 증상이 뭔데요? 뭐 자결감이 있나요? 아니면 또 염증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증상을 아, 좀 말씀해 주. 이게 포커스는 자기가 성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나잇번님이 원하는 건요.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내가 혼자 성행위를 혼자 하는 자위행위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이게 남자랑 성행위를 할 때 삽입을 하지 않고 비비기만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의사한테 아, 좀 창피하니까 오케이 입력됐어요. 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좀 창피해 가지고 내가 그냥 아, 이거 뭐 성행위를 한 건 아닌데 근데 사실 나이버님 네. 그 병명이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한 것처럼 성행위가 아니라 뭐 비비거나 아니면 이제 뭐 화장 저 뭐야 그 목욕탕 가가지고 이렇게 뭐 수건으로 남이 썼던 수건을 살짝 닦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헤르페스가 근데, 아닌 경우고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근데? 아 저는 그 저기 비뇨기과 의사예요. 아 가보신 적이 있죠?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황장님. 아 누가 저 따위로 쳐웃는 여자랑 누가 원나잇을 해. 아 그래서 원나잇을 할 때 남자도 이제 그걸 알아서 삽입을 하지 않고 비비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셨나요? 괜찮죠. 이해하셨죠. 아, 일단 나이버님 증상이 뭐냐고요. 야 하루 대드니까 자결감이 동반한 어떤 통증이 있다라든지 자꾸 가렵다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어. 해주셔야지 제가 병명을 알죠. 그거를 너 같이 가줘. 예? 그거를 말을 못하겠다고. 왜요? 창피해요? 그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흔한 성병이 이제 임질이거든요. 임질이나 뭐 헤르페스나 이런 건 경우인데 어, 헤르페스 같은 경우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아시클리버라는 그 저기 약국에서 파는 그 저 연고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부위에다 좀 발라주고 뭐 좀 푹 좀 주무시거나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예 좀 괜찮아지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뭐냐 노친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 아 그러니까 포커스가요 이 사람은요 병을 치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서 같이 말만 해달라 이거예요. 아 참 방장님 어 대도하는 걸로 좀 어그로 좀 그만 끄세요. 무슨 어그로야. 아이고 진짜 얘기하는 건데 아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남자랑 그 원나잇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그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아 근데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생각해보니까 삽입을 못 하는 경우라니까. 와 쳐오는 거 봐 씨발 멧돼지 같은 새끼. 아 나 이 새끼한테는 연이라고 말 못하겠다. 야 근데 왜 아 근데 왜 너 왜 나한테 욕해? 좋게 말하면 안 돼? 네가 대도하는 어그로 끄니까 그러지 인마. 아 이 새끼. 아 그러니까 컨셉을 잡으려면 좀 제대로 잡든가. 아 뭐 사는 게 힘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한번 믿어줘라 그것도. 나와라. 왜? 나와라. 뭐? 방송하는 사람이야? 어. 이름 뭔데? 나? 어. 알아서 뭐 하게? 나 게스트로 나가려고.
게스트로 뭐라고 하고 나가요? 비비기만 한 여자? 어그로 괜찮아요. 어그로 괜찮아요, 진짜. 이게 저도 이게 방송을 보는 사람 있다 보니까 오늘 그녀와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뭐 비비고녀 맞습니다. 비비고녀. 네, 괜찮습니다. 200만짜리야, 200만짜리. 아니 뭘 200만짜리야? 말도 안 되더라고 써. 얼가 안 그래도 족발 먹고 싶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유튜브가. 아 잠깐만 저 새끼 지금 족발 먹고 싶다 그러네. 씨발. 네? 아니 저, 내가 맛있는 거. 아니 방장이 그냥... 지금 얘기한 게 진짜 진심으로. 아니, 사가지고 갈게. 족발. 아 개새끼. 진짜 나 새끼 진짜. 족발 왜요? 아니 족발 처먹고 싶대요 갑자기 저랑. 아 미친년 아니야. 왜 족발 무시하지 마. 진짜. 아니 저 좀 이상한 가봐라. 뭐라고? 가봐라. 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뭘 가 미친 내가 너랑 왜 만나? 게스트 한번 해준다니까. 내가 배풍선 쏠게. 얼마 쏠 건데요? 넌 얼마 쏠 건데? 저 안 쏜다고 말 안 했는데요? 생각 좀 해보고. 아 알겠어요. 그냥 황해 데뷔할 생각 있거든. 아 그냥 황해 나온 그 면정왕처럼 씨발 너 진짜 족발 들고 대가리 후려 쳐버린다 진짜 황해 마냥 오지 마. 아 왜 안 되는데? 집에서만 있어. 아니, 같이 먹자고. 족발을 같이 먹자고? 마늘 족발로 시켜줘. 아 씨발 죽겠다 진짜 오늘 빌런들 천국이네 오늘 그냥 진짜. 아 왜 저래? 아 너 왜 그래 미친년아? 아 통화 하지마. 지금 역대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가 말아 진짜로. 택시 어디 쪽이야? 아 싫어 나 너 성병 걸린 애잖아. 아 근데 아주 솔직히 좀 더럽지. 왜냐면은 그 성병도 어떻게 보면 피부병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아 맞죠 맞죠. 어. 그러네 코로나 비닐처럼 뒤집어 씌우고 갈게. 닥쳐 뭐 비닐을 뒤집어 씌워. 아 성병녀를 이게 뭐 케어해 준다는 뭐 이런 방송보다는 이 시학년 이게 웃음거리로 한번 비비기 아니 한번 빨고 버려야겠다. 아 뭔 소리야. 저는 제가 아무리 아, 예. 제가 아무리 아니 제가 아무리 허리 아래 인격이 없다 그래도 저런 새끼는 거르죠. 아 아니 왜 내 안 되는데. 아 비주얼도 괜찮아. 네? 나쁘지 않다고 비주얼. 나쁘지 않대. 아 이년 고삐 풀렸네 이 새끼 이거. 아 근데 좀 내려놨어요 제가 봐도. 방장아 외로우면 너가 좀 너를 가꿔서 좀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남자한테 어필을 해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인기 많아. 뭐 인기가 많아. 정육점에서 인기 많겠지 개새끼야. 정육점 앞에 지나갈 때 그냥 어? 아 근데 아까 마장동 가면 너는 인기 탑이야. 나이퍼님이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잠깐 들어오셔서 이게 오징어 냄새 누가 디퓨저로 해놨냐고. 근데 나이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걸로 어필을 하시면 괜찮네. 아니 디퓨저는 좀... 아니 남자들이 건어물 사장님일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오징어 냄새에 환장한 남자가 어딨냐고요. 아니 그리고 오징어 네, 그거 얘기해. 그 약 대신 이렇게 받아서 네가 그거 얘기해봐. 아, 그러면은 그 나얼님께서 이게 제가 포커스는 그 치료가 아니라 말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얼님께서 그 나이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기가 말하는 게 좀 쪽팔리니까 그럼 내가 한번 몸을 한번 줄 테니 아이 싫어 씨가 그 병을 함께 나눠서 그 병을 함께 나눠서 아 난 진짜 싫어. 그 나얼님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니 오징어 비비거나 그런 말 안 해도 되니까. 아니 오징어 디퓨저라면서요. 어 네네 어머니가 그러고 나갔대요. 아니 아, 나 아, 존나 더럽네. 아 이거 진짜 저... 좋게 먹. 나는 아 죄송한데 산부인과 가세요. 가셔가 치료를 받으세요. 같이 가죠, 그러니까. 아 그럼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나얼님이. 그 비비 말해주면 내가. 네, 그 비비고랑. 웬만한 남자들은 아기 같이 순수한 여자를 원해요. 근데 지금 나이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해픈 걸 얘기했습니까? 토크온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물론 만난 매개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토크온에서 만났으면 좀 약간 더러워 보이는 건 팩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남자랑 하루 자가지고 원나잇 돼가지고 지금 예 디퓨저 만드셨다면서요. 어 그건 맞지. 더럽지. 솔직히 어떤 남자가 좋아해? 아무리 성욕에 미친 남자라고 할지라도. 나이퍼님은 좀 에바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게스트로 생각을 했는 거. 아니 내가 님을 게스트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님이 무슨 매력이 있어? 이쁘기를 해요, 뭐래요?
근데 먹방이나 같이 하자고. 뭐 무슨 먹방? 오징어 디퓨저? 어 괜찮다 그거. 액체 먹방 막 이런 건가? 아 에바야 에바지. 오징어 구이. 아 불에다 구우면 어때? 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현자가 와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나이퍼님이 지금 좀 그런 그 성병에 걸렸는데 이걸 치료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방치시켜 놓다 보면 안 좋기 때문에. 네 부킬라 뿌리면 네. 안 되나? 그 가스 집에 가스 브루스타 버너 있죠. 그 땅바닥에 집혀놓고 기마자세 해놓고 김 굽듯이 김 굽듯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아니, 좀 이렇게 너무 심하네. 말리시거나 아니면 좀 열에 좀 이렇게 균을 죽이세요. 병원균들을. BJ로서 그거 바로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맞아 위험해. 뭐가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말도 못하면서. 아무튼간에 뭐든 님들 수고하시고. 야 우리 노관종님께서 100개 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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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나오라. 어 그 번호 알려줘봐요. 그다음 꺼져. 아 미친. 아유 사진을 왜 봐요 님아. 아이 곰돌이님 미쳤네. 사진을 왜 봐 친구야. 돌았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아? 아 인연 초대하는 거 봐. 재미없어. 꺼져. 괜찮은 방에 어, 얼굴 이쁜 애들이 가끔씩 하기는 해. 근데 성격이 다 아싸야. 이건 확실해. 옛날에 방송 안 할 때 나 토크온에서 만났던 여자애가 있는데 얼굴은 진짜 이쁘거든? 좀 순수하게 생겼어. 근데 좀 성격이 완전 그 아싸야. 개아싸. 남자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좀 그런 애들이 간혹 정말 모래알 속에 진주알 찾듯이 모래 속에 진주알 찾듯이 진짜 한 번씩 있어. 근데 내 말을 듣고 또 토크온 해가지고 여자 찾으려고 하지마. 그러면 이제 그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자만추가 아니면은 찾기가 힘들지. 나는 운이 좋았던 거고. 와 울루아트님께서 300개를 야 야무집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땡큐. 히어피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강태 저러는데 네, 톡... 마이크 켰는데 씨발 새끼 왜 강태. 피버에 있어요 병신 새끼. 네가 알아서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자마자 욕짓거리 하네. 좆등 신새끼네 이거. 아유 욕을 하세요. 너 말고요 이 씨발년아. 아 욕을 왜 이렇게 해. 아 요즘 왜 새끼들 이제 욕 뒤지게 하네. 그 사람이 이제 사회 부정자거든요. 방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저런 애 좀 내려주시고 그 저도 토론 좀 하러 왔는데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혐오를 가지고 계신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말아 이 개새끼야. 아이 씨발 이 새끼는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도 혐오할 것 같아. 이 개같은 새끼. 말 똑바로 이 병신 새끼야. 들어와가지고 네 사정 들어주려고 온 거 아니야. 왜 저희마저 방치하세요 방장님. 말을 잘 못하네 이 새끼. 이거 코트님 아니세요?
아 맞는데 저는 외국인들 좋아하거든요. 특히 백인분들. 백마가 또 맛있지. 아니 뭔 소리야. 아 미친놈들 천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이방 재밌겠다. 살면서 죄 지은 거 하나씩 얘기하기. 재밌는 방 한번 가볼게요. 반갑다. 인천 나라이. 반갑다. 안녕. 광주 사냐 방장? 이모티콘 광주 어디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인사 좀 하고 얘기하자. 아 그래 뭐 인사해라. 인사는 해야지. 나 인천 나을이고 나 광주 출신이야. 싸가지 없는 년 봐라 이 개같은 년이. 아니 뭘 했다고 광태를 시켜. 개도라이 년이. 아 존나 흑한데니까 광태 계속 당하면은. 왜 시부를 걸어. 아 반갑다. 아이고 광태 아니야. 아 광태 이 자식들이 진짜. 아 짜증나네. 광태 더럽게 하네. 아니 칼광태 하잖아. 강아지 생명 늘리는 법 좀 존나 귀엽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 저기 방장님. 네. 그 방제 강아지 생명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게 뭔 말이야. 무슨 HP도 아니고 강아지가 좀 많이 노쇠했어요? 네 아니 강아지가 늙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새끼인데 네. 지금 좀 아파요. 아 강아지 네 그럼 동물병원에 맡기면 되지. 왜 그 강아지 생명 늘리는 법을 여기다 쳐놓고 있어요? 아니, 네이버 지식인도 아니고. 예 강아지 제가 떡볶이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 이러면서 떡볶이를 줬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떡볶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떡볶이 먹으면 아프다고. 아프다고 왜? 왜? 떡볶이 매워가지고. 아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강아지한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왜 안 보내? 아 병원비는 좀 아까우니까. 와 이 새끼 씨발 사이코네. 난 방제 귀여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좀 많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오래 살지 못할까봐 그 걱정 때문에 방판 줄 알았는데 씨발 새끼가 강아지한테 엽떡 먹여가지고 개 새끼가 강아지 고통 준 다음에 씨발 놈이 강아지 얼마 못 살게 만들라고. 씨발 새끼 진짜 이 개 사이코 같은 새끼야. 씨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씨발 강아지 이렇게 학대하려 그래 이 개 같은 새끼야. 아니 강아지 떡볶이 먹고 싶다 해서 그냥 준 건데. 강아지가 떡볶이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네가 어떻게 알아. 강아지는 사람 먹고 있으면 주인이 뭐 먹는지 궁금해가지고 입맛 다시는 게 원래 당연한 거고 짐승이 원래 그런 건데. 아니 자기가 먹기 싫었으면 안 먹었겠죠. 아 나 제...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를 진짜. 아니 제가 억지로 아주 열받게 좀 하지마. 열받게 좀 사람들 개새끼야 토크나면서. 아 오케이 이방 입장. 아 넘어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끼는 여자라고 그래요. 방장님 그 일단 사탄 저 여자 강태하고 좀 코트 좀 코트인가? 예. 저 이 방 아까 들어올라 그랬는데 방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방에 그 좀 취지가 이제 그 살면서 그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이잖아요. 농농노농 강태 주시고요. 아 짜증. 예 오디오 겹친 사람들 다 강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듣는 용도로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러분들 지금 남들한테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님들은 좀 이게 좀 유익거리잖아요. 그리고 님들은 얼굴 공개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 송출만 시켜드릴 테니까 저는 방송국 PD로 생각하시고 지금 다들 예. 가면 쓰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저질렀던 죄 중에서 가지고 그냥 그 인간으로서 수치스럽고 아주 좀 극악무도한 그런 그 죄를 얘기해 주시긴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까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이거 이 방 옛날에 만들면서 그 살인 미수까지 봤어요. 옷 팔이 힘들다님. 네. 그 여자라고 조찌랄 떨지 말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분위기 처음 못 보고 아까부터 지 혼자서 씨부리는데 재수없잖아요. 봐봐 저. 아, 사람들 걸치고 오신 것 같다. 방장님. 그쪽 예. 안티예요. 뭐라고요? 그쪽 안티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개 같은 년아 꺼져. 방장님. 직업한테. 예. 그러면은 그 이 방에서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혹시 이 방에서 어떤 그 좀 죄 수위가 높으신 분 혹시 발언을 제가 다시 좀 재구성해서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근데 원래 뭐 센 거 다 말씀하시는 분들 다 자주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다 막 지가 착한 사람 아 나 없는데요 씨 뭐 이런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들 제가 제일 커요. 네. 님 방장님 무슨 짓 하셨는데요? 아 저는 문방구에서 그 국만두 10개 훔친 지가 제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만큼 센 게 없어요 지금. 아 방장이 근데 좀 존나 노답 새끼네. 아 죄송합니다. 인천아님은 뭐 아니 문방구에서 뭐 지금 때 가운데인데 나이도 이제 20살 언저리일 것 같은데 개새끼가 무슨 문방구에서 군밤을 팔아 이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워낙 착하게 살았으니까 군밤 꿈꾸니까 쑤셔벌라 개같은 새끼 말같은 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비윤이 혹시 하나님이세요? 여친싱 아니 적어도 저 정도로 방화 한 번 정도는 저질러 봤어야지 좀 이런 얘기를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방에 지금 다들 들어올 만한 그게 안 되시는 것 같네. 없으시면 나 가끔 시킬게요 그냥. 네 여친싱 오팔 힘들다 아, 강퇴해 주세요. 아 진짜 아 나 저는 병신 새끼죠. 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죄를. 네, 네. 말해 보세요. 어렸을 때 집에다 불 질렀어요. 지랄하네. 이거 지는 이유가 뭐죠? 그 극장에다 기름이 안 드셨나요? 목포 목포를 드시죠? 어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목포 살았을 때인데 말 안 들을 거면 얘기 안 하고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저 전라남도 목포 살 때 그 시절인데 저희 집이 그때 좀 잘 살았어요. IMF 터지기 전이었고 네, 나이대가 예. 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집에서 이제 좀 방학 때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이었거든요. 이제 좀 약간 해 뜰락말락할 때 네.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제가 좀 어떤 솔직히 아 얘기 안 할게요 진짜로. 박상술이랑 단단한 사람이요. 박상술 강태 누가 하품을 해. 저 물 좀 먹고 얘기할게요. 아, 막 강심장이신 분이 없네. 그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뭐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남았는데 그때 이제 네. 저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소방차가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 좀 그때 제일 좀 무서웠었는데 그냥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 도르마리 휴지 그거 네. 이렇게 한 칸씩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뜯어가지고 이제 끄트머리 이렇게 계속 이제 검지랑 엄지로 이렇게 계속 말다 보면 약간 좀 깃털처럼 변해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하늘로 던지면은 이게 똘똘똘똘 이제 돌면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짓을 내가 좀 뭔가 진짜 꼭 어렸을 때 제가 자폐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걸 계속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라이터에다가 저걸 불 붙여갖고 땅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를 가가지고 1층에 그때 이제 그 DC마트라는 그 마트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세를 준 집이죠. 한 50평짜리 그 마트였는데 그 마트에서 이제 제가 옆에 이제 3층이었는데 제가 거기다 불을 붙이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천막 위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 그 창고가 그 거기다가 이제 물건들 다 이제 재고들 처리해 놓고 이렇게 다 박스 같은 거 다 놔두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번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를 깨우기도 그러고 한 소리 먹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제 방에서 이렇게 이불 덮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구급차 저 뭐야 그 소방차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끄고 저기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오더니 야 태훈아 이거 뭐 무슨 일이 뭐 야 제 이름이 태훈이거든요. 그랬고 태훈아 이거 저 뭐야
1층에서 불났다더라. 너 괜찮니? 하면서 엄마 이거 뭐 연기 뭐야? 이거 냄새 막 탄 냄새 나나? 엄마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못하겠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성악설을 믿어요. 아, 왜냐면 갓나 예예 그래서 저 제가 사이코패스긴 했네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 이제 배상을 다 해줬죠. 저희 아버지가 다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났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좀 약간 제가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미친 새끼라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이제 그 제 어렸을 때 썰이고 중학교 네, 때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이제 있는 썰은 방송에서 말 못할 예 방송에서 말 못할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저 때문에 혹시 아 근데 다들 수위들이 낮으시네. 네. 아 근데 진짜 사람 죽이는 사람도 봤어요. 방송 예? 봤는데. 아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 있었다고요? 아 살인 미수부터 강간범 세 명 봤고요. 지랄한다. 아 진짜 익명성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무용감처럼 말하는 미친신지. 아 근데 토코온이 약간 그 범죄자들의 그 약간 범죄자 양성소예요. 아 예. 그렇긴 하죠. 예. 좀 이상한 새끼들만 들어오고. 그래도 예. 맞죠, 그래도. 어둡고 음침한 새끼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테러리즘 뭐 우아 예, 그렇죠. 예. 김천 나얼님 왜요? 그 님은 근데 방송에서 지은 죄도 있잖아요. 예? 그건 이미 죄값을 제가 죄값을 받았잖아요. 어디 어디 문자리였나 거기서 약간 불리졌잖아요. 장갑차를 오셨잖아요, 님. 그렇죠. 아, 죄값을 아, 다 받은 부분이고. 세상 때 벌을 세상 때 벌을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게임에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저기를 한 건 없잖아요. 그 당시에나 그랬지. 지금 돌아보면. 예, 그때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IS 때문에 좀 민감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제가 딱 그 일 그 토크 그 뭐야 GTA 에서 이렇게 알라봉으로 이제 막 차 터뜨리고 이질할 때 아침에 그 예 그때 이제 프랑스의 극장에서 좀 뭐 테러 사건이 있었 네. 있는 바람에 네.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엮이게 된 그런 케이스였죠. 아 근데 인천나라님 예 그 당시가 그 연출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그거 뭐 극장 예. 테러 파리 극장 테러 연상하고 한 게 아니라 알라우 아크바르 그 이제 외치는 외국 스트리머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영감 받아갖고 저도 따라한 거예요. 네, 약간 안돼 그때 미인화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네. 아 근데 예, 예. 인천나라님 예.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극장으로 가실 때 예. 그 살짝 좀 두근두근 했나요? 아 두근두근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아, 너무 그 메소드처럼 그 모의를 반시길래 제가 솔직히 궁금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 영종 당한 이유가 이 영상 때문이었어요. 예예 예. 예 알라우 아크바르 이제 이슬람 반군 감정이입유갑 이렇게 가지고 예 근데 내가 본 한국인 중에서 가장 그 재연을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아 이거 보는데 나도 막 와 무림이 되더라고. 그게 본토 발음 가지고 한국을 낼 수가 없는데 그게 씨발. 그래서 저도 약간 한국에서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게임을 이 정도 하는 건 좀 유쾌하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나 IS여 씨벌 이런 다음에 바로 이제 AK를 딱 이제 들고 내 안에 끌어오르는 뭐 예. 알락바라스 AK 꼬리 세븐에 개인적으로 진짜 그 방송으로밖에 안 봤어요. AK 꼬리 세븐의 맛을 보여줄게 이러고 나서 너희들을 더 이상 킬하게 만들지 마. 이런 발언 했었고 바로 제가 알라우 아크바르 이렇게 얘기했죠. 멋지시네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추억이지. 경제 먹인 사람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알라우 아크바르가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알라시는 위대하다 하니까 그렇죠. 그 크리스찬으로 찌면 크리스찬으로 치면 이게 아멘이랑 같은 거예요. 아멘. 절도 이런 현장에서 알라우 아크바르 외치는 건 기독교는 다 이제 아멘 이러면서 이제 하느님한테 그런 거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 이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알라우 악바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 않나? 아,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영상에서 알라우 악바르 안 되는 거죠. 알라우 악바르 알라우 악바르 아샤두 안나 내가 말씀드린 게 저겁니다. 예. 안에서 저게 끌어오르는 거죠 저게. 코트님 코트님 네. 제가 지금 뭐 똑집안 했는데 예. 여친이 싱잉이라고 하면 화내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아주 최근에 여자친구 생기긴 했는데 역캠이긴 한데 예예 예. 그 저희 피앙세고요. 어 근데 그분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쁘죠. 근데 그분이 진짜 예. 좋아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저는. 아. 아, 예, 그러니까 웃겨요 솔직히. 받아보지 좀... 못한 자들의 제 사명시 예, 예.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봐요. 아, 예. 아니, 딱 보면 솔직히 그런 맞거든요. 이제 나를 딱 보면 이제 아, 저 새끼 씨발 뭐 이렇게 뚱뚱하고 뭐 나랑 별로 나랑 만만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딱 하는데 여자한테 더 사랑받으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는데 저 새끼는 사랑받으니까. 예. 예, 여자들은요 면상이랑 이렇게 몸매를 보고 이런 여자들도 있지만. 아, 저 박상솔 씨발 새끼 저거. 예. 좀 매력이라는 걸 좀 봐줘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바로 페미 해버리고요. 예, 저 바로 페미니즘. 나 원래 근데 여자들 예, 페미 여전사가 될 뻔했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죠. 바로 제2의 베리나가 됐을 거예요, 제가. 예, 훌륭한 전사가 되셨어요. 예, 흑화되지 않은 게 참 대한민국 남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형도 충분히 솔직히 뚱뚱하고 데이지 같은 년들 못생긴 년들 보면 다 죄다 패미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남자한테 도태돼가지고 비형신 같은 년들 그냥 그런데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만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얼마나 만나셨어요? 아 지금 여자친구 얘기는 그만하세요. 여기서 사적인 얘기는 뭐 자꾸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저 말할 게 있는데 저도 또 데리고 왔는데 그 신나술이라고 하셨더라. 예, 뭐라고요? 그 싱잉님이 있잖아요. 코트님한테 네. 이제 혼돈 순결이라고 했다니. 아름이 아름이. 아, 예. 여친 얘긴 그만하고.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만하세요. 예. 방사자가 싫다는데. 아. 부럽다. 임태현. 너. 아, 병신 같은 새끼. 아, 씨 부럽다. 씨발. 인드라. 네네. 닌들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아, 신을 보시는 거죠? 아니, 대체 아니 물론 토크온 여자와 예.